공사장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치료비 등을 뜯어낸 60대가 구속됐습니다. 당시 영상을 보면 연기가 다소 어설픈데도 이런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가까이 갈취했습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갑니다. 공사장 앞에 이르러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쓰러집니다. 안경을 벗고 절뚝거리며 걷다가 다리를 살펴봅니다. 잠시 뒤 공사장 관계자가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행동은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. 66살 배모 씨는 공사장 앞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. 배 씨는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치료비와 함께 안경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. 값비싼 안경 렌즈에는 사전에 흠집을 냈습니다. 또 무릎에 미리 상처를 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. 결국 공사 관계자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. 넘어지면서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이 고가인데 본인은 해외를 바로 나가야 되니까 안경값을 물어줘라. 배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돈을 뜯어냈습니다.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104건. 피해 금액은 4,800만 원이나 됩니다. 과거에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일용 잡부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었다고 합니다. 경찰은 배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